들어오라. 들어오라, 들어오라, 오랜만에 제가 왔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왔죠. 들어와라, 더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지민 데스. Hello, I'm 지민. 여기까지. 오, 마이드. 여러분, 오, 저 왔어요. 제가 지금 스케줄을 하다가 와가지고 머리가 좀 엄청 좀 떡졌어요. 아침부터 일하고 있었어가지고 좀 눌렸나? 네, 좋았습니다. 여기가 조금 밝아? 좀 기름졌나? 네, 반갑습니다. 조금 좀 느껴온 감이 있죠? 3주 안에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 쉬는 날에 백신을 맞아가지고 좀 아팠었어요. 저는 아프던데요. 네, 그래가지고 좀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들어와. 아, 그때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잠이 왜 이렇게 안 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생각도 아무것도 안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아빠. 아, 나중에 저녁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랑 얘기 좀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괜찮고요. 네. 자, 오랜만에 왔다고 지금 이 글을 읽는다면 뭐 해주세요 했는데. 아, 저도 지금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이랑, 아, 이거는 반성. 너무 오랜만에 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키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따, 일단 보자고요. 일단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었고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가 나중에 밥 먹을 거예요. 밥 먹었나요?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보이면 작은 손가락 들어요. 사랑한다면 손을 들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보자. 차돌 된장에 김쌈. 와, 이거 진짜 아는 사람들만 먹는 건데.
인도네시아 육군 간호사들을 위한 사랑의 손가락 10불 만들어주세요. 김치 볶음밥 먹었어요. 네, 저 백신 맞고 왔습니다. 치토스랑 와인이요? 치토스의 와인.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아, 저는 아무튼, 술 얘기도 좀 나중에 하고. 청바지에 흰색 티 어울리는 남자. 감사합니다. 세이티, 티아모. 닭가슴살 먹었어요. 저도 닭가슴살 먹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차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좀 새로울 것 같아서 왔을 때 이게 살인지 붓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아직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좀안 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사실 이게 일은 계속 하는데 저도 약간 뭔가 잃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도 안 빼고 약간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예쁜 지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다고요. 아, 오늘 사랑 곡 듣고 왔더냐고요? 아, 그때 여러분들이 엄청 얘기해 주셔서 그때 저희 약간 영상 통화하듯이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고 나서 바로 들었는데 계속 들려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또 예쁘고 한데 또 엄청 정성스럽게 노래를 불러주셨다 해야 되나? 노래에 뭔가 마음이 너무